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 여성과학기술인 소서 과학실험을 담당하고 있는 주지현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바다에서 유출되는 기름 사고와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름 제거 실험과 재미있는 색깔 분수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다를 떠올리면 뭐가 생각나죠? 출렁이는 파란색 파도와 아름다운 조개들처럼 예쁜 바다를 상상할 수 있죠.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가 사실은 멍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처럼 바다 위에도 많은 배들이 늘어나면서 선박사고로 바다가 기름들로 오염되고 있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1년에 평균 120만 배럴, 우리나라에서도 3,891배럴의 기름이 바다에 흘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1배럴이 얼만큼의 양이냐고요? 1배럴은 1.5리터 생수병 아시죠? 이것이 106개를 모아야 하는 양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아프리카 남동쪽 인도양의 마다가스카르 섬을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도 영화에서 많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마다가스카르 섬 동남쪽에 아름다운 모리셔스 섬이 있는데요. 천혜의 산호초와 블루 라군으로 뒤덮여 있어서 신혼여행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그런데 2020년 일본 선박이 와이파이 신호를 잡으려고 섬 가까이에 접근하다가 그만 산호초에 부딪혀 천여톤의 기름이 유출되었어요. 그 이후에도 배가 두동강이 나서 연료통에 있는 나머지 기름도 모두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서해안에 위치한 태안 앞바다에서 홍콩 유조선과 국내 해상 크레인이 부딪혀서 무려 8천여 톤의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죠. 이 사고가 일어나자 원유 제거에 도움을 주려고 전국 각지에서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도움을 주었어요. 이렇게 바다 위를 항해하는 선박들이 사고로 기름이 유출되면 어떤 피해가 생겨날까요? 새의 깃털이 기름 때문에 방수나 보온이 안 돼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기도 해요. 또 물고기 아가미가 기름에 덮여서 질식하기도 합니다. 또한 바닷속 해조류나 식물 플랑크톤이 기름막으로 햇빛이 차단되어서 광합성을 할수 없어 폐사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양식장이나 해수욕장이 파괴가 되어 태안 앞바다에서도 약 4조 2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어요. 모리셔스 섬이나 세계 자연문화유산인 캄차카 반도 섬들의 자연이 모두 파괴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또이 외에도 기름 속에 포함된 벤젠이나 토루엔 등 각종 유독성 물질들이 생물이나 인간에게 세포막을 파괴하고 효소나 구조 단백질을 피해를 주는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나 생물들이 구토나 고열, 두통, 암, 백혈병까지 발생시키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는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사진은 고온 고압의 물로 기름을 씻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물속에 사는 미생물 중에 기름을 분해해주는 유류 미생물들이 있는데요. 기름을 이렇게 분해해주기도 합니다.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초기에는 오일 펜스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사탕수수나 볏짚, 친환경 소재를 사진처럼 망에 넣어서 펜스를 치는 방법으로 기름이 흐르는 방향을 유도하거나 더 넓게 퍼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모리셔스 섬 사고 때 주민들이 머리카락을 기부해서 스타킹에 넣어 오일 펜스를 만들었다는 일화도 있는데요. 머리카락은 자기 무게의 3배의 기름을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방제 마무리 단계나
배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기름만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유흡착제를 사용하기도 해요. 조금 있다가 우리도 유흡착포를 사용해서 기름 유출 실험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 외에도 기름을 아주 작은 크기의 미립자로 잘게 분산시켜서 물과 기름을 잘 섞이게 해주는 유화제인 유처리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덩어리 상태의 기름에 비해서 분해와 증발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다 위에 떠 있는 기름을 불에 태워서 소각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수온 증가가 갑자기 생기는 많은 부작용이 생겨서 가급적 활용하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여러분, 옛날 속담에 한번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기름도 똑같아요. 한번 바다에 엎질러진 기름은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맨 처음 우리가 상상했던 아름다운 바다를 찾아볼 수 없게 된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최선의 예방이에요. 바다를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는 길이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사용하려고 하는 유흡착포란 물은 그대로 두고 기름만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고분자 물질이에요. 자기 무게의 10배에서 20배 정도의 기름을 흡착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여기서 소수성이란 물과 친하지 않은 성질을 말해요. 이번 실험은 두 가지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요. 물과 기름은 서로 극성, 무극성이라는 서로 다른 성질 때문에 섞이지 않아요. 그리고 기름의 밀도가 물보다 작기 때문에 기름이 물 위에 뜨는 성질을 이용한 실험입니다. 첫 번째 실험은 기름이 유출될 때 흡착포를 이용하여 기름을 흡착시키는 실험을 한번 수조에서 해볼 거예요. 실험 재료로는 돌, 수조, 유흡착포, 비커, 검은색, 물감을 섞은 식용유, 스포이드, 풍선이 필요합니다. 자, 돌멩이가 들어있는 수조에 물을 붓고 여기 풍선에다가 제가 검은색 물감을 탄 식용유를 한번 넣어볼게요. 넣을 때 이렇게 빨대에다 집어넣고 넣으면 좀 편해요. 자, 이렇게 풍선에 식용유를 담은 다음에 제가 한번 묶어볼게요. 자, 묶은 다음에 이 풍선을 제가 수조 안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속에 넣고 돌로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칼로 풍선에 구멍을 한번 내볼게요. 자, 이렇게 물속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장면이 좀 비슷하죠? 이렇게 물속에서 나오는 기름이 물 위에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물 위에 뜬 기름을 제가 흡착포로 한번 흡착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뒤에 있는 면이 아니고 앞에 이렇게 솜처럼 생긴 부분을 표면에다 댈 거예요. 자, 이렇게 기름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기름만 흡착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 위에 뜬 기름을 이렇게 흡착할 수가 있어요. 자, 한장더 해볼게요.
아주 잘 되죠. 지금 물은 하나도 젖지 않고 기름만 이렇게 흡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주 위에 뜬 기름을 이렇게 흡착포로 말끔히 기름만 제거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색깔 분수를 만들어주는 실험인데요. 실험 재료로는 투명 용기, 비커, 수성 물감, 베이비 오일, 발포 비타민, 반짝이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실험은 재미있는 분수 실험인데요. 자, 일단 이 투명한 컵에다가 베이비 오일을 담아 볼게요. 자, 이렇게 쭉 해서 투명한 통에다가 이렇게 베이비 오일을 먼저 담을게요. 자, 이렇게 베이비 오일을 이 정도 양으로 투명한 통에다가 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물이에요. 자, 물에다가 내가 원하는 색깔의 물감을 섞어줍니다. 선생님은 분홍색을 만들 거예요. 조금 더 진하게 할게요. 자, 이렇게 물에다가 예쁜 색깔 물감을 만들어줍니다. 딸기 우유처럼 보이죠? 자, 이 물을 요 베이비 오일에다가 한번 섞어 볼게요. 자, 부어 볼까요? 자, 물하고 기름하고 선생님이 한 통에다가 부었는데 어떻게 됐죠? 이렇게 분리가 되었죠. 자, 그러면 요 밑에는 물이고 요 위에는 기름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물과 기름이 서로 극성과 무극성 때문에 섞이지 않는데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자, 이렇게 생긴 발포 비타민이 있어요. 이걸 선생님이 좀 잘게 부셔서 이렇게 담아왔는데 요걸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한번 지켜봅시다. 네, 이렇게 밑에서부터 분수가 막 올라와요. 자, 요거 친구들하고 엄마들이 집에서 한번 해보면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좀 더 예쁘게 이렇게 반짝이 가루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고 선생님이 아까 넣었던 요 발포 비타민을 마저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네, 아주 예쁜 색깔 분수가 만들어졌죠. 네, 이렇게 집에서 엄마하고 같이 물과 기름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쁜 색깔 분수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오늘은 수조에 떠 있는 기름을 제거하는 실험과 재미있는 분수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재미있었나요?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